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좋네. 아 유라야. 어? 밥 안 줘? 밥 먹을 건데. 저 어떻게 나와요 저 지금? 잘 나와. 제가 앞머리를 잘랐잖아요. 네. 근데 앞머리 제가 약간 괜히 자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게 이제 너무 귀찮고요. 아침마다요. 저는 드라이기를 안 하는데 네. 이걸 하고 와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거든요. 유리한테 방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 시원하죠? 지금 억지 춘향이스럽네요. 하지만 오늘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이상하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네? 제가 어제 돼지 핏물을 빼는 거예요. 핏물.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를 해놓고 갔는데 얘들이 아주 피를 많이 흘렸네. 오늘은 갈비죠? 네, 갈비찜! 한번 생으로 안 하고 데쳐야 돼요. 전 데쳐서 하려고. 원래 생으로 이렇게 양념 버무려가지고 하더라고요. 손조심, 손조심. 아, 얘를 원래 이렇게 잘라야 돼, 알아요? 이게 모서리가 지면 안 된대요. 으깨지기 때문에 당근이 들어가서 으깨진대요. 네. 그래서 모서리를 네. 이렇게 살짝 핀넷을 주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게 약간 좀 귀찮네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부메랑처럼 이렇게 대충 갈비찜 할 때마다 이렇게 했었던 거 알아요? 알지. 뭘 알아? 넌 뭘 알아? 나는 내가 했으니까 알지만 뭘 알아? 그래. 어? 넌 뭐냐? 넌 뭐냐? 그 다음에 이거 이걸 조금 더 간장 대신 이게 돼 있는 거라서 이걸로 하면 간장 돼지에 갈비가 그냥 되겠죠? 연육 작용을 해야 돼서 키나 파인애플을 넣으려고 했는데 넣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집에. 넣고 단으면 짤 것 같으니까 넣고 고춧가루를 저희는 매운 갈비찜을 할 거예요. 고춧가루를 넣고 슈퍼 핵 매운 고추장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 매워가지고 어머님이 주셨는데 이거 조금만 맛술을 좀 넣고 아까도 소주를 넣고 삶긴 했는데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넣어. 간장 대신 이거 넣었으니까 그냥 간장 안 넣어야겠다 그치? 그건 뭔데? 참치 액젓. 저는 모든 음식에다 이걸 넣으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빠질 수 없지. 이제 작업을 시작하지. 그래요? 여보세요. 자, 끝났어 수술. 피 묻은 거 봤어? 아, 이 뚜껑이 자꾸 젖어요. 안 맞는 거지. 뚜껑을 살려줬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뚜껑을 하려고 있었어.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하면 근육박수일 거 알죠? 뚜껑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오빠가 냄비 하나 사줄게. 오빠가 사면 이상한 거 사잖아. 제가 살게. 제일 싼 거. 나는 제일 싼 거. 오빠는 제일 싼 건 나도 싼 거 잘 찾아. 근데 오빠는 싼데? 싼데 진짜 이상한 거. 나는 싼데 예쁜 걸 사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산다고 엄마. 까부지 마. 결제나 해. 뻐그라지지 않게 잘 들어야지. 이거 얼마나 더 하고 있어야 돼? 거기 딱 부침 번서. 아 이거 얼마나 더 하고 있어야 돼? 좀 더.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 미쳤어? 포토 타일 살짝 있어야 돼가지고. 네. 알죠? 기다려야 되는 거?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운 양념 갈비를 유라가 했습니다. 마지막에 버섯도 넣었어요. 네. 매워요? 와,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매워. 근데 맛있지? 내가 한 것처럼 물어본다. 기가 막힌데? 사먹는 것보다 난데? 계속
화라소래요. 계속 사먹지 말고 화라소래요, 그죠? 너무 맛있다. 좀 이렇게 잘하죠? 요리도. 계속 하란 소리예요. 근데 난 잘 먹으면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치우는 것만 뻗쳐주면 되지. 그럼 환상의 콤비 아니겠어? 내가 하고? 응. 오빠 치우고. 내가 웬만히 치우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근데 뭔가 진짜 학습 요리 한번 하면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설거지가 좀 안 나온다. 중간중간 내가 할 수밖에 없거든. 아 그래? 삶은 통 닦아야지. 뭐 큰 요리 한번 시작하면은 설거지 할 때 끝나고 허리 아파. 그냥 사 먹을 거 그랬나? 설날에는 매운 걸 안 해주잖아요. 애기들이 오기 때문에. 맞아. 간장 갈비만 하니까 부평에 정말 맛있는 매운 갈비찜 집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우리 맨날 가서 먹는 거 엄청 매워요. 색깔은 주황 황토색인데, 그쵸? 응.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 나도. 아 제가 알아내서 댓글을 잘 던지할게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제격. 연육작용을 하라고 키위랑 파인애플 넣었어야 했었는데 없어요 집에. 지난번에 넣어서 부드러운데, 그죠? 응. 근데 지금이 부드러운데? 응. 많이 삶아서. 어. 맛있다. 아, 어쩜 이렇게 잘하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막 거짓말아. 내가 진짜 조금 맛있는 거는 리액션이 좀 다르잖아. 먹자마자 이거 진짜 맛있는 거고 먹고 엄청 쑥쑥 올리면서 맛있다 하는 거는 별로 안 맛있는 거고. 아니야.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물이 조금 없었으면 맛있었겠다 이렇게 막 마음. 근데 이게 그러면 국물이 없죠. 주는 대로 잘 먹는 편이라서. 와, 지금 갈비찜을 먹겠다고 지금 이래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래. 저녁을 지금 9시에 먹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어 9시에. 근데 후회 안 해? 응? 후회 안 해. 그만큼 맛있어. 응. 그럼. 너 하고 갈까? 응. 배가 못 봤어요. 나 한 시간 기다려. 한 시간 넘게 했죠, 그거? 제가 오늘 퇴근하고 7시 넘어서 왔는데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그럼 한 시간 걸린 거지? 한 시간 걸린 거지? 하다가 중간에 우리 그냥 수제비 끓여 먹을까 이렇게. 맞아.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거 하나 먹어봐. 맛있어. 진짜? 너무 크다. 커? 마트에 보니까 알하고 고니를 팔더라고. 알고니찜을 해볼까? 아 좋지. 아니 알이랑 고니만 팔아. 아 그렇게? 응.
오케이 좋아. 도전해보자. 와. 감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잘 먹는 게 좋네. 엄마 마음? 그치. 내가 여기다 밥 볶아 먹었다. 살 먹을래? 나는 퍽살을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퍽살은 안 좋아. 왜? 이빨에 끼는 느낌? 뭔지 알아. 양념이 너무 맛있다. 매콤하죠? 매콤해. 어머님 제가 오늘 나도 이렇게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뒤끝을 흐려. 엄청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짜왕 끓여 먹을까요? 좋다. 짜왕. 짜파게티가 원래 제일 맛있긴 한데 짜왕도 좀 달짝지근해요. 짜왕이 원래. 잘 안 매워? 엄청 맵지 않아. 넌 안 맵다. 매콤? 진짜 매운 건 어제 내가 오징어 볶음 어제 해줬나요? 맞아. 어제 오징어 볶음 너무 매워서 기절할 뻔했어. 너무 맛있어. 뿌듯. 국물 맛있다 그치? 기가 막힌.. 기가 막혀요? 되게 기가 막히지? 이렇게 해갖고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응. 지금 남은 국물에다 지금 밥 비워서 밥 또 먹고 있어요. 우리 집 걱정이. 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또 해줄 맛이 나네. 네. 맛있어? 유나 때문에 살짝 해줘. 근데 진짜 맛있어. 그럼 핑계를 대면 좀 그렇지. 맛있게 먹어요. 네.